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와 MS-DOS 운영체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윈도우부터 살펴볼게요. 윈도우 운영체제는 MS-DOS에서 멀티태스킹과 GUI 환경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컴퓨터 운영체제입니다. 윈도우 운영체제의 특징은 GUI인데요. 유닉스와는 다르게 그래픽이 지원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멀티태스킹입니다. 시스템이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특징. 그 다음에 FAT32 파일 시스템인데 32비트 명령어 형식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. 그리고 OLE라고 하는데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객체나 그림 등을 삽입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컨트롤 CV로 많이 사용해서 뭐 MS 워드에서 엑셀로 붙여넣기 한다던가 이러한 기능이 OLE 객체 삽입 기능입니다. 그 다음엔 PMP 사용인데요. 플러그 앤 플레이의 약자로 컴퓨터에 모듈을 설치할 때 운영체제에서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VFAT인데 가상패스를 사용하며 최대 파일명의 255자. 가끔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기억해 두세요. 추가적으로 멀티미디어를 지원을 하고 폴더 및 휴지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 MS-DOS 운영체제에 대해서 넘어가 볼게요. MS-DOS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CUI 기반의 최초로 대중화된 운영체제입니다. 특징을 보면 CUI라고 해서 문자 중심의 인터페이스고 싱글 유저입니다. 한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이에요. 그리고 싱글 태스킹으로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계층형 트리 구조의 디렉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MS-DOS의 파일 시스템의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MS-DOS.sys라고 해서 입출력 시스템의 호출을 담당하고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메모리 관리를 수행합니다. 그 다음에 io.sys 파일은 실제 입출력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command.com 사용자의 명령어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파일 시스템입니다. 그 다음에는 autoexec.bat 부팅 시 일정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명령어들이 저장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config.sys에는 부팅 시 실행되는 시스템의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. 이렇게 각각의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을 저장하고 있는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MS-DOS의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내부와 외부로 구분을 하는데 내부 명령어에는 dir이라고 하는 파일의 리스트를 출력하는 명령어 유닉스와는 조금 구분이 되죠. 그 다음에는 type 파일의 내용을 출력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cd 디렉터리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. 그 다음에 외부 명령어에는 attribute 파일의 속성을 변경하고 move 파일을 이동하고 체크디스크라고 해서 디스크의 상태를 점검하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저희 윈도우와 MS-DOS 운영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윈도우는 멀티태스킹과 GUI 환경을 제공하는 운영체제로 GUI, 그래픽 인터페이스라는 특징, 멀티태스킹, FAT32, 객체 삽입은 OLE, PMP 플러그 앤 플레이, 그 다음에 VFAT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MS-DOS는 CUI 기반, 문자 기반의 최초 운영체제로 싱글 유저, 싱글 태스킹의 트리 구조,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, 그리고 파일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는 ms-dos.sys, io.sys, command.com, autoexec.bat, config.sys 같은
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, 그리고 대표적인 주요 명령어들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